이땡땡님은 카드깡 때문이신지 많이 위축되어 보이시더라고요. 정신 차릴 수 있게 한우랑 초밥이라도 챙겨 드시고요. 결제는 12만원 맞춰주세요.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. 거짓말입니다. 해명이 거짓말이다. 예, 예. 해명이도 문제다. 예. 어떤 그 법인카드 관련이십니까? 아니면은 그 대리서방 관련 말씀이십니까? 7급, 5급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부인 비서 일을 전담을 시켰습니다. 예.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. 불법 비서입니다. 그다음 그 다음에는 업무를 지금 저 그 비서는 자기가 먹으려고 약을 샀다 그랬는데 그 심부름 시켰던 공익 제보자와의 통화 내역 문자를 예. 주고받은 거 보면 사모님 호르몬제 그 소방전 거기다 잘 걸어놨냐 제3제4 확인하는 문자가 다 있어요. 자기가 먹을 약이 내 사모님 약이라고 예. 다 속였다고요? 여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들이 다 있고요. 그래서 예. 업무 자체가 전부 불법이고요. 그다음 법인 카드 누구 명의 카드인지 아십니까? 이재명 지사 명의의 카드예요. 예. 그 카드는 왜 부인이 있습니까? 부인이 왜 또 비서를 시키고 비서가 와서 또 다음날 가서 또 이걸 카드 바꿔치기를 합니다. 불법 비서, 불법 업무, 불법 카드 횡령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돼 있고 이것은 아까 직원의 일로 10년을 끼쳤다고요? 직원의 일은 우리 관심 없습니다.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. 이재명 후보와 그 김혜경 사모가 본인들이 임명하고 업무 주고 카드 준 거예요. 그래서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전부 거짓말입니다. 예. 예. 지금 사모님 호르몬제를 사다가 그 소화전에다 걸어놓고 네. 그걸 심부름을 시켰어요. 그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책임져서 어떤 그 종이 상자에다 집어넣어라.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. 이렇게 하면서 다 확인을 해놓고 했는데 아니 이재명 지사 그 사택에 자택에 소방전 그 고리에다가 저 뭐 다른 반찬거리랑 약이랑 다 집어넣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른 공개된 사진 말씀하시는 예 공무원한테 예. 다 시키고 이거를 카톡으로 전부 저 업무 확인을 하면서 해놓고는 이게 잘 보이려고 지사님 그 사모님 가서 문고리에 예. 걸어놨다가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가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? 이 호르몬제는 지금 베비사는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 5년도 안 됐고요. 이 호르몬제는 폐경기 여성이 먹는 약입니다. 이걸 뭐 자기가 먹고 무슨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다고요? 말이 되는 얘기를 박용진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? 공부 좀 하세요. 한마디만 제가 참고를 예. 할게요. 만약에 제가 제주도 지사인데 제가 5급 내지는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을 임명해가지고 제 부인의 전속 비서로 고기 사와라 약 사와라 뭐 아들 퇴원시킬 때 가서 어디서 병원 가서 대신 문지표 작성해라 이런 신분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. 그리고 비서실에서 쓰는 당연히 업무 추진비 카드 있습니다. 이거를 만약에 제 부인이 썼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. 그러면 이 불법을 저지른 도지사와 그 부인이 언제 됐을까요? 대선 출마 가능했을까요? 저는 벌써 교도소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친목회 총무가 공금을 이용해도 이거는 돈을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. 네. 지금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